이 SMCP라고 처음에 나오는 것부터 이제 여러분 시작을 할 건데, 이 SMCP가 뭔지를 정확하게 컨셉을 이해를 하고 갈게요. 표준회사 통신영어라고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. 대라는 새로운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가는데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 책을 보고 이런 표현들 익혀라, 저런 표현들 써라, 이런 거 지켜라,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랑 달라요. 처음에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박의 어떤 구조에 대한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배에서 오른쪽, 왼쪽을 다르게 말하죠. 처음에 먼저 선박에서 오른쪽은 스타보드라고 하는 거예요. 체크 하나 하시고. 왜 오른쪽을 스타보드라고 하냐면은, 여러분 원피스 만화 하잖아요. 원피스 보면은 거기 초파가 이제 막 해류 같은 거 만나면은 키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있죠. 그게 옛날에 대항해 시대 때 쓰던 탑니다. 이렇게 뒤에서 직접 탈을 쓰는 건데, 거기다 오른손으로 잡고 이렇게 탈을 써요. 그거를 스티어링 보드라고 불러요. 그게 옛날에는 오른쪽에 있었다 라고 해서 그 부분 스타보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. 그다음에 포트하면 이제 왼쪽이죠. 선박의 왼쪽인데, 아까 오른쪽에 스티어링 보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뭔가 기계적인 장치들이 이렇게 있겠죠. 배 오른쪽에. 그럼 배를 댈때 왼쪽으로 깔끔하게 대려면은 무조건 왼쪽에 포트가 오게끔, 항구가 오게끔 와야 됩니다. 그래서 왼쪽을 포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까지 오른쪽 왼쪽 기억을 해두시고.